안녕하세요, 혜니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니까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러 제주도로 가게 되거든요. 한 10일 정도 제가 제주도에 드라마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짐을 싸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 캐리어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짐을 좀 싸보는 걸 브이로그 형태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아, 드라마 좋군. 뭐가 좋아야 되지? 사실 그 태국 거 갔을 때는 좀 짧게 갔다 와가지고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 가는 게 한 10일 정도 되니까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샴푸, 린스, 세면도구들은 다 쌀 거고, 그리고 트레이닝복, 그리고 제주도 가서 입을 옷이랑 뭐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를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았어. 그러면 일단은 옷부터 쌀까? 슬리퍼. 아, 슬리퍼랑 신발 하나 신고 갈 거고, 예비용 신발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한번 캐리어를 싸보도록 할까요? 너무 오랜만에 싸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애니들은 꼭 가져가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조금 짐을 크게 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 편인데 한번 싸보도록 하죠. 오케이, 가보자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옷을 조금, 입을 옷들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복이랑 어제 제가 빨래를 또 했거든요. 짜잔! 일단 대충 몇 개 갖고 왔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매생이 바지. 근데 뭐 드라마 촬영을 계속 하니까 옷을 많이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매생이 바지. 만약에 바다를 가게 된다면 매생이 바지를 입고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옷을 싸면 되겠지? 그리고 바지 가져왔고, 바지는 3개면 될 것 같아요. 바지 이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닝복 바지. 이거 챙겨갑시다. 트레이닝복은 하나를 더 챙길 건데 어떤 걸 챙길지 모르겠네요. 가져가고. 그리고 일단 티셔츠는 하나만 갖고 왔어. 긴 발 티셔츠 좀 잘 개선 넣어야겠다. 짜자잔. 오케이, 티셔츠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거는 저의 잠옷 바지, 한바지를 입고 가도록 합시다. 사실 그 흥겨운 치즈? 그게 있긴 한데 그걸 들고 갈까? 혹시 보니까 흥겨운 치즈 를? 아, 근데 그거를 챙겨가면 방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
그거 있고 어디 돌아다니기가 좀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흥겨운치즈 잠옷은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 하나 둘이 생겼고 갈때 입을 바지 하나 입고 트레이닝복 하나 챙겼고 트레이닝복을 하나를 더 챙길까? 뭘 챙길까? 그 다음에 반팔 티 있어야 되고 후드티 하나 챙겨가고 맨투맨 하나 챙겨가고 충전기 가져와요. 충전기는 가방 그리고 면도기 가방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약은 가방 그리고 대본도 가방에 챙겨가면 되고 이어폰도 가방에 챙겨가면 되고 아이패드도 가방에 챙겨가면 될것 같고 안 챙긴 게 없는 것 같네요. 챙긴 것 완벽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의 캐리어를 다 쌌어요. 사실 저는 막 크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 그냥 필요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갑니다. 옷이랑 속옷, 양말, 로션, 샤워 제품, 그리고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싼것 같아요. 그래도 깔끔하게 다 쌌죠? 짐 싸기 완료. 그럼 애니들 저는 소리사탕이라는 드라마 잘 찍고 오도록 할게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번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즐겁게 또 재미있게 제주도에서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 촬영을 잘 하고 올게요. 그럼 우리 애니들 제주도에서도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제 제주도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낼 방이에요. 짜잔. 이제 짐을 좀 풀어야지, 쌌던 짐을. 으이짜. 오자마자, 고기국수를 먹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고기국수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고기국수를 먹고 왔어요. 여기 주변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먹으면 또 나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녁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 오와. 이제 짐을 가야지. 우와. 10일 동안 있을 거라고 엄청 많이 챙겨왔네. 일단 신발부터 꺼내놓을까? 모자랑. 나중에 갈 때는 다 다시 싸긴 해야 되지만 일단 저희 짐을 다 풀게요. 으쨔. 원래 저는 짐을 그렇게까지 다 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체류한 적이 다른 내 집이 아니라 다른 데 체류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 너무 이거는 그냥
여기 놔두고 하나씩 꺼내서 쓰는 게 낫겠다. 네, 누구세요? 네? 이거 봐요. 메이저님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유명하다고 이렇게 하나 사다 주셨어요. 짜잔. 근데 나도 유명하다고 듣긴 했었는데 메이저님 덕분에 먹어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짐 정리를 좀 하고 먹어볼게요. 모자는 여기 놔둬야겠다. 모자는. 어? 비닐봉투 같은 거를 묶었는데 잘 못 푼다 그러면 여기 묶인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돌돌 말아요. 엄청 뻣뻣해질 때까지 만 다음에 밀어넣어 조금씩.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꿀팁이에요. 지금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인데 내일 촬영은 이제 10시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첫 촬영 시작하고 일단 그래도 사다 줬으니까 오늘 아니면 못 먹겠지? 맛있다. 바닥이 엄청 따뜻해요. 오늘은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좀 소화를 시킨 다음에 대본도 좀 보고 샤워도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밥 먹고 왔는데 또 들어가긴 하네. 100개만 하고 씻어낼까?
100개는 힘들겠네요. 한 번만 더 해야겠다. 그럼 저는 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내일 촬영 준비하고 씻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오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3일차 촬영이거든요. 제주도에 와가지고 첫날 촬영을 하고 둘째 날도 촬영을 하고 오늘도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마지막 씬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조금 6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오늘 야외 촬영이 많은 날이었는데 오늘 좀 비가 와서 조금 더 빠르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내일 촬영을 하면 하루 어이구야 이제 내일 촬영을 하면 하루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쉬는 날에 뭐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래도 제주도에 왔으니까 주변에 산책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금요일날 이제 제가 일요일날 와서 월화수 오늘까지 월화수 촬영을 하고 내일 목요일날 촬영을 하고 금요일날 쉬는데 금요일날에는 산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바로 호텔 앞이 바다예요. 그래가지고 저 바다 쪽을 걸으면서 좀 산책을 하고 싶은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내일도 야외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내일도 비와 눈 소식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날씨가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는 야외 촬영을 할 때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잘 찍었어요. 물을 좀 갖고 올까? 아, 커피가 있었지? 맞아.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흑돼지 먹었고 흑돼지 먹었고 돈가스 먹었고 두루치기 먹었고 고기국수 먹었고 그리고 또 뭐 먹었지? 수제 햄버거 집을 갔는데 거기 맛있더라고요. 그 수제 햄버거도 먹었고 갈치조림도 먹었습니다. 고등어랑 갈치조림 이렇게 반반해서 먹었고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직 저녁을 안 먹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피자를 그냥 시켜 먹을까 싶어요. 오늘 날도 춥고 밖에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또 밥 먹으러 나가려면 그래도 한 차 타고 10분? 20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켜 먹을까 하는데 배달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먹고 싶은 거를 좀 찾아서 먹으려고요. 내일 촬영하는 거를 먼저 봐야겠다. 나 좀 이따 저녁에도 보기는 할 거지만 일단 미리 어떤 씬을 찍는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비가 온다고 해서 스케줄이 조금 변동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7부와 8부에 있는 씬을 찍네요. 8부와 7부에 씻어야 되는데 제가 짐을 챙기면서 어? 뭘 하나 안 놓고 뭘 놓고 온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샤워를 하고 나서 얼굴을 닦는 그 티슈를 내가 놓고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 화장솜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밥도 먹고 씻고 좀 쉬다가 다시 대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쉬는 날에 좀 날이 좋아서 여기 주변 좀 걸을 때 카메라를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